갈비집에서 탈당 선언하고 이제 창준이 말씀하시고 이 내용이 노회찬의 불판론하고 닮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꿈보다 해몽이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아니 이제 그게 백프로에서 YTN 가서 얘기하셨는데. 김재섭 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재섭 위원장한테 야, 난 생각도 안 했는데 맞아요. 어제 그 얘기했어요. 예. 그 듣고 보니 그렇다다 이렇게 제가 김재섭 위원장한테 얘기하게 됐는데 네. 노회찬 의원은 사실 그 상계동에서도 베이스가 조금 다르셨어요. 상계동에 보면은 상계역 생활권이 있고 저쪽에 마들역 생활권이 있거든요. 네. 노회찬 의원님은 마들역 생활권 위주로 이제 활동 많이 하셨고 거진 상계역 생활권이기 때문에 좀 다르고 네. 그런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 불판 갈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그말 하신 게 2004년인가 그래요. 네. 민노당이 그때 17대 총선 하기 전에 토론 나오셔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22대 총선이라는 거죠. 그럼 5번 차이니까 20년 전이라는 거죠. 네. 그때 불판론이 핵심이 뭐냐면요. 50년 동안 불판 안 갈았는데 이제 불판은 갈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고기 구우려면 뭐 이런 네. 거거든요. 네. 근데 따지고 보니까 20년에 70년 된 불판이 됐어요. 그러면은 노회찬 의원님이 하셨던 불판 갈아야 된다 이론에 그 당시 불판 수명보다 이제 한 20년 더간더간 건데 거죠. 더그 목소리는 커지겠죠. 예. 불판 갈아야 된다.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는 불판을 보수의 불판을 가는 겁니까? 아니면 정치판 전체의 불판을 가는 겁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스타일의 보수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뭐 시한부 아니면 이미 수명이 끝났다고 좀 봐요. 시한부 또는 수명이 이미 끝났다. 수명이 끝났다고 보는 게 지금 스타일의 보수라는 거는 예. 왜냐하면 와가지고 반공을 외치던 보수도 고리타분 했는데 네. 지금은 범죄자 프레임 가지고 이게 보수냐를 솔직히 생각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제 연설문에 썼던 내용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요만큼 1g이라도 덜 나쁜 사람이 해야 되는 하는 게 옳은 선택이냐, 네. 아니면 진짜 미래에 대해서 올바른 대안을 내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냐. 네. 지금은 누가 더 나쁘냐를 갖고 머리채 잡고 싸우고 있는 게 이게 싸움을 지금 주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게 보수라면은 네. 되게 멍청한 생각이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계속 얘기한 게 사정정국을 계속 끌고 나오다 보니까 오늘 제가 그랬었지만은 네. 결국 오늘 특검법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완전히 모순점에 막혀버린 거죠. 예. 사정정국을 하는 사람들의 모토가 뭐냐면 성역 없는 수사인데 네. 오늘 만약 특검법 거부하면 성역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성역 없는 수사를 주장하면서 우리 편에는 성역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순을 예측 못했냐는 거죠, 지금까지. 예.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누가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힘에게 성역이고 그 성역을 지키기 위해서 한동훈 호위무사가 나섰고 국민들은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오늘 반드시 또그 결정을 할 거고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이 할 거고. 얘네 옛날에 보면 이제 연세대랑 고려대랑 이제 현수막으로 경쟁하고 이렇게 그 연고전 고현전 이렇게 할때 네. 그때 이제 서로 현수막 갖고 도발할 때뭐 그런 거 했대잖아요. 우리 쪽에 김연아 있다. 그럼 상대 쪽에서 우리 쪽에 이명박 없다. 뭐 이런 거를 갖고 이제 서로 디스전 했다 그러잖아요. 지금 딱 그거예요. 니네 이재명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우린 김건희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이게 지금 이 판을 왜 시작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뭐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이 판을 펼쳤는지. 뭐 대표는 이게 항상 있어요. 여당이 항상 선거에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게 뭐냐면요. 당 대표는 갈수 있지만은 대통령 못 갈아서 그런 거거든요. 똑같은 프레임이에요. 당 대표는 민주당이 나중에 페이스오프하고 다른 사람을 비대위원장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은 영부인은 못 갈아요. 네. 그럼 이게 얼마나 불리한 싸움인데 이거를 시작했느냐. 근데 결국 이 싸움은 결국은 뭐 국민의힘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특검법에 대해서 70% 이상이 찬성을 하는 상황에서 국민을 이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에? 국민을 이길 수 있다고 하고 달려든다고요? 국민의 힘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달려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런 생각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 한동훈 위원장이 했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차별화를 얘기했잖아요. 네. 대통령과의. 그건 제가 어제까지는 보니까 차별화 대상 이준석인 것 같아요, 오히려. 네, 근데 이거에 이준석이 잘못된, 대상이다. 만약에 대통령과 차별화를 한다고 했을 때이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이 만약 큰 꿈이 있다는 생각하에 네. 차별화는 여러 가지 레벨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 50에서 60으로 넘어갈 때6.29 선언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한동훈 장관 6.29 발생할지 모른다. 그럼 6.29를 하고 그다음에 6.29 이후에 한 1, 2년 있다가 이제 백담사로 전두환 대통령 보내죠. 네.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오공청산이라는 거를 전두환의 친구인 노태우 대통령이 했을 때, 물론 둘은 12.12 같이 했기 때문에 네. 일부산수는 공범이지만은 네. 어쨌든 나는 직선제 대통령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다 생각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청산을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백담사 네. 보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이를 갈고 이렇게 했던 건데 네. 문제는 그럼 이게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 만족스러울 만한 조치였냐는 거죠. 아니죠.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래. 뭐 그래 전두환 백담사라도 보내놨으니 그래 우리가 그냥 오케이 인정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럼 YS가 등장했을 때 뭘 합니까? 역사 바로 세우기를 들어가면서 예, 하나의 청산을 하죠. 하나의 청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법정에 세우잖아요. 예. 그때 전두환 노태우 이 두 분을 다시 세우잖아요. 예. 노태우 대통령이 만약에 오공청산을 확실하게 했으면은 같이 법정에 안 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오공청산에 대해 가지고 백담사로 보내가지고 요즘 뭐 너 좀 쉬다 와라 친구끼리니까. 네. 물론 그것보다는 실제로는 전두환 대통령 측 반발이 심했지만은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이게 그 군사 반란에 무슨 뭐 5.18 뭐 희생자까지 있는 상황 속에서 백담사에 무슨 몇 년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이 생기니까 아 이거는 안 되겠네. 아직 그래서 YS가 등장한 다음에. 어찌 보면 자신한테 권력을 그 넘겨준 노태우 대통령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세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죠. 오공청산을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싶은 게요. 한동훈 장관도 지금 어찌 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대처범이나 이런 거를 그냥 백담사 보내면 되지 정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백담사 보내는 정도로 갔을 때는 나중에 한동훈 장관에게도 똑같이 얘기가 돌아올 겁니다. 청산 대상이. 그럼 이 검찰청산의 칼자루는 이준석 대표에게 있는 겁니까? 저는 검찰청산인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검찰 정치. 네, 그 윤석열 한동훈 두 분을 불기해서 생각하는 국민들이 과반 이상이 되기 전까지는 저는 한동훈 장관은 계속해서 차별화를 시도해야 될 거라 봅니다. 잘 보면 돼요. 박근혜 비대위 모델을 생각하는 거라면 착각인 게 이명박 정부 내내 박근혜는 탄압의 대상이었어요. 네. 공천도 잘라가지고 국민도 속고 나도 속고 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친박 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까지 나오게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는 게 결국에는 세종시 문제를 가지고 각을 세우고 김무성 대표가 그래서 돌아서가 친이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걸 다 겪다가 나중에 이제 비대위원장 했으니까 야 그래 박근혜 정도면 4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랑 차별화를 했는데 네. 저 사람이면은 실제 당 내지만은 정권 교체가 일어나는 느낌이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한동훈 장관 그게 없잖아요. 네. 이준석 같은 경우는 1년 반 동안 어떻게 두들겨 맞았는지 국민들이 봤기 때문에 차별화를 제가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된 거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장관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